저희 라붐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뿅뿅 날아가듯이. 대박. 오, 뭐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지금 저기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기서 나오는 건가 보다. 오. 한번 가볼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저기 보이는 라디오 가고 싶은데, 저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30m 정도 가셔서 좌측편에 가시면. 아, 30m 가서 좌측?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음신 시장의 자랑 보이는 라디오. 상인분들이 직접 DJ가 되어 손님들의 즐거움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라디오 콘서트를 개최, 전통시장 최초로 언택트 문화공연을 진행했답니다. 다들 DJ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다 상인들이죠, 상인들. 아, 이사, 이사들, 상인의 이사들이 같이 방송을 이렇게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일주일에 세 번? 월, 수, 금 이렇게.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털빈 씨 오시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같이 오신 우리 고객님 있다면은 찾아서 방송 모시고 오시면은 선물도 드리고 그런 행사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직접 멘트를 한번 하셔도 되겠네요. 손자하고 할머니 같이 오신 분들 제가 찾으러 가서 오시고 와서 선물 드리겠다고 멘트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 오늘 여기 선암신 시장에 할머니분이랑 손자분이랑 손잡고 장보러 오신 분을 제가 찾으러 갈 건데요. 그분들 저와 함께 여기 오시면 아주 큰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와주실 거죠? 제가 지금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가볼까요? 함께? 가볼까요? 어디 있을까나? 손자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같이 이렇게 할머니와 손자와 같이 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아, 그쵸. 네, 왜냐면 좀 핵가정화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살고 해서 한번 찾아보죠, 뭐 그래도. 우리 선민자가 많은 곡이 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의미 있겠네요. 네. 혹시 손자분이랑 안 나오셨어요? 아니요. 아, 뭐야. 아쉽다. 한번 저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벤트 중인데 어머니랑 따님이시죠? 네, 네. 어머니랑 따님이시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어머님이네. 어머님이랑 저희는 할머니랑 손자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가족이다 하고 달려왔는데 너무나 젊으셔가지고 아쉽다. 여기 대구에서 사시나봐요. 저는 사실이 해외에서 왔어요. 저 중국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네. 대구 때 얼마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었어요. 여행하러 오신 거 아니면 아니요. 남편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다문화 가정이네. 다문화 가정. 선암신 시장 자주 오시면 뭐가 좋은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구경도 보고 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오늘 뭐 샀어요? 뭐 산 거예요? 소도 좋아해요. 순대도 샀어요. 아, 순대 있잖아. 네. 아, 저보다 더 잘하시네. 오늘 좋은 추천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저기 할머니 한번 모이시던데? 저기.